나는 펭수나 충주시든 부럽지 않고 난 정신호텔과 가장 자랑스럽고. 그럼 그건 이거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MC를 맡은 개그맨 잭스랑 황경실입니다. 제 옆에 일단 SH공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H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네. 오늘 무슨 좋은 날이 있습니까? 무슨 날입니까? 네. 장막이 걷어지면은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장막을 걷어주세요. 예. 아. 야, 이게 웬일입니까? 예. 청신호 TV가 개국하는 날입니다. 일단 청신호 TV의 청신호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청년 신혼부부를 네. 위한 홈 앞 글자만 따가지고 네. 청신호 그린라이트 우리 좀 젊은 분들에게 그린라이트가 펴져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청신호 TV에서 어떤 것들을 다룰 예정인지 요 중요합니다. 예. 주택 쉽게 청약하는 비법. 그렇지. 신청하면 좋을 공고나 모집할 때 알아둘 정보들. 꿀팁. 꿀팁. 예, 예. 이거를 계속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청신호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개국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받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SH공사가 청신호 TV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채널과 이제 라이벌 관계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10만 유튜버인데요. 우리 청신호 TV도 얼른 10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시민들의 주거생활이 더욱 즐겁고 편안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우리 SH공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청신호 TV가 더 많은 시민분들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가는 그런 따뜻하고 유익한 채널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신호 TV 잘 부탁해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그린라이트 청신호 TV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아, 박원순 시장님께서 축하 영상뿐만 아니라 캘리그라피도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예. 아,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거 꼭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주택 당첨 후 미입주 시 재청약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예. 당첨되셨더라도 네네. 입주한 사실이 없으면은 오. 동일 계층이나 다른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예. 자, 어려운 질문 나옵니다. 자. 자,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없다? 자, 아, 그린라이트입니까? 예, 예, 그린라이트. 소득이 많아도 예? 증가할 수, 거주하실 수 있어요. 재계약 시점에서 월평균 소득이 해당 시점의 기준 금액보다 좀 높으면 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서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증가할 수 있는데 소득 초과로 인한 퇴거 이건 없어요. 자, 행복주택에 당첨된 통장은 주택 청약의 기능이 사라진다. 행복주택에서 청약 통장은 청약 개수를 산정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주택 청약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어려운 거를 지금 다 해냈다고 사장님들. 야, 사장 괜찮네. 뭐 이런 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 우리 그 사장님이 청신호 삼행시 좀 가능할까요? 아, 즉석에서요? 네. 이것도 그 맛입니다. 예. 청! 청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신! 신선한 꿈을 갖고 호! 호기롭게 살자. 아, 좋습니다. 예. 전형적인 사장님다운 멘트였습니다. 아, 역시 꼰대. 아니 GD로 갑니다. 예. 아, 뜻깊은 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떡 케이크 커팅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커팅으로네 한번. 네. 자, 커팅. 아이,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네. 우리 사장님이 좀 떡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드시죠. 이 송편 같은 거 있는데. 네, 한번 좀 드셔보십시오. 네. 이건 사장님처럼 먹은 거고, 재밌게 뭐 이렇게 뭐 좀. 우리 제작진이 운동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뭡니까? 아, 요거 갑니다. 예. 내 얼굴은 잘생겼다 생각한다. 아니요. 아니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지진이도 못생겼다! 본인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SH공사 이건 제발 진실 나와야 돼. 직원들을 사랑한다. 아 이건 맞다. 진실. 이건 해야 돼. 조금 일 못해도 얘는 싫어하고 그런 거 없어. 이거 고장 났어요. 고장 났어. 나는 펭수나 충주시 등 그게 부럽지 않고 나는 정신호 TV가 가장 자랑스러워. 아이 그럼 그건.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진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니. 펭수가. 근데 이거 기계가 좀. 펭수가 부럽습니까? 아 좀 난립니다. 예. 이것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재밌게 보냈고요. 보시는 분들 같이 좀 다 재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청신호 TV 많이 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청신호가 켜져야 청춘이 산다. 청신호 TV 감사합니다.